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 공부 474일째입니다. 고3 수능 실전 문제 풀이 훈련 시간이에요. 지문을 빨리 읽고 정답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지문을 하나 잡아왔습니다. 지문이 이렇게 있고요. 자, 문제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빈칸이 어딨냐? 여기에 있죠. 자, 가보겠습니다. In his 1967 book, Cooper Smith first notic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levels in mothers and their children. 그랬네요. 자, 그의 1967년 책에서 쿠퍼 스미스는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뭐를? 긍정적인 관계를 뭐 사이에? self-esteem, 그럼 자존감, 자존감 수준 간의 긍정적인 관계, 요거를 알아차렸답니다. 자, 뭐에 있어서? 엄마들하고 그들의 아이들에 있어서 자존감 수준 간의 긍정적인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알아차렸어요. But Badner, Wells, and Peterson made considerable use of this factor by pointing out that parents actually show their children the route to self-esteem by how they handle their own challenges, conflicts, and issues. 자, 그러나 이 배드너, 웰스, 그리고 피터슨, 이 사람들은 make use of, 그럼 무엇을 활용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considerable, 그럼 상당하니까 상당한 이용을 했다. 우리말 답지 않죠? 자, 상당한 활용을 했다. 우리말 답지 않죠? 10분 활용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 사람들은 10분 활용했다. 이 요소를. 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아, 긍정적인 관계가 있구나, 이거죠. 이 요소를 10분 활용했다. 자, 뭐에 의해서? by ing, 뭐뭐 함으로써. point out, 지적하다죠. 지적함으로써. 데디아를 뭡니까? 부모들은 실제로 보여준다. 그들의 아이들에게 길,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self-esteem, 그러면 자존감. 자존감으로 가는 길, 요거를 아이들에게 실제로 보여준다. 부모들이 실제로 보여준다 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요소를 10분 활용했다. 자, 어떻게 보여주느냐? by로 표현을 해놨어요. by how they handle, 그들이 그들 자신의 도전과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의해서 그들의 아이들에게 자존감으로 가는 루트를 실제로 보여준다 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이 요인을 10분 활용했다. 됐죠? 그 다음 갑니다. The impact of parents' behavior upon the child's self-esteem is undeniable. Given the immaturity of children, however, parents' expression of their own resolution of the self-esteem question is far more influential than what they teach verbally. 그랬어요? 자, 영향이죠. impact. 부모들의 행동의 영향. 자, 무엇에 미치는, upon, 아이의 자존감에 미치는 부모들의 행동의 영향, 요거는 undeniable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부모들의 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요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Given the immaturity, 자, immaturity, 그러면 미성숙이죠. 아이들의 미성숙. 자, given, 그러면 무엇을 감안할 때, 무엇을 고려해 볼 때 이런 표현이에요. However, 그러나죠. 앞으로 끌고 나옵시다. 그러나 아이들의 미성숙을 감안할 때 부모들의 표현, 뭐의 표현? 부모들 자신의 해결의 표현. 자, 뭐에? 자존감 문제. 자존감 문제에 대한 부모 자신의 해결에 대한 부모들의 표현, 요거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뭐보다? 그들이 말로, verbally,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요. 직접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주는 거. expression, 여기서 표현이지만 그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show죠, show. 그러니까 부모들 자신이 자기들의 그 자존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해결하는 그 모습 있죠. 이거를 표현을 하는 거, 보여주는 거,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Parents who face life's challenges honestly and openly
and who attempt to cope with the difficulties instead of avoiding them, thereby expose their children early to a pro-self-esteem problem-solving strategy. 그랬어요. 자, 부모들인데요. 어떤 부모들입니까? 맞닥뜨리는 부모들이죠. face, 직면하는.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는 부모들. 어떻게 직면합니까? honestly and openly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는 이런 부모들. 그리고 또 관계동사 후로 설명하는 선행사는 요거예요. 부모들인데 시도하는 부모들이에요. 뭐하기를? 대처하기를. cope with, 뭐뭐에 대처하다죠. 어려움에 대처하기를 시도하는 그런 부모. 자, 뭐 대신에? them은 difficulties를 받은 거죠. 이 어려움을 회피하는 대신에, 어려움에 대처하는, 대처하기를 시도하는 이런 부모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thereby 노출시킨다. 그들의 아이들을 일찍이 노출시켜요. 어디에? to. 프로는 이제 뭡니까? 뭐뭐에 찬성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pro self-esteem problem solving strategy는 문제 해결 전략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에 찬성하는 자존감 친화적인 친자존감 문제 해결 전략. 여기에 그들의 아이들을 일찍부터 노출시킨다. 됐죠? 그 다음에 those who avoid dealing with difficulties reveal a negative route for handling the challenges and problems of life. 자, those라는 뭔 많은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부모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 많은 부모들 그래도 상관없겠죠. 어려움을 자 deal with 그러면 cope with하고 비슷한 뜻이죠.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 어려움을 다루는 것,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을 회피하는 부모들, 회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드러내 보인다. 뭘 드러내 보입니까? 부정적인 길을 드러내 보여요. 부정적인 길을 보여주는 거죠. 자, 무엇에 대한? 도전과 문제. 자, 인생의 도전과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길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 두 유형의 부모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Either way,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helps set the stage for healthy self-esteem or problems with it. 그랬어요. Either way, 그러면 어느 쪽이든 그 말이죠. 어느 쪽이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디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뭐는 도와준다. 자, help라는 단어는 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바로 따라 나올 수가 있어요. to가 승리했다고 보면 돼요. 예,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요거는 set the stage for 그러면 뭐뭐를 위한 장을 마련하다. 뭐뭐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다. 요거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다. 또는 자, problems with it 그랬으니까 건강 이제 it은 healthy self-esteem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self-esteem으로 봐도 되고, 자, self-esteem 자존감의 문제, 자존감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진다랄지 그런 거. 자, 그런 것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다. 자, 뭐가 그러냐? 이 두 개를 다 포용하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모는 지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부모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 둘 다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어떤 거냐? 자, 플래닝 그러면 계획하는 것이죠. 모델링 그러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딜레잉은 뭡니까? 미루는 거고 디베이팅 그랬으니까 토론하는 거고 서포팅은 지원하는 거죠. 자, 답은 어떤 거죠? 자, 모델이 되는 거 맞죠? 모델이 되는 거, 모델이 되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도 돕고 또 그런 그 문제가 있게끔 건강한 자존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위한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건데 이런 모델, 이런 부모의 모델이 되어야 되지. 이런 부모의 모델이 되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런 부모의 모델이 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와 관련해서? 이 자존감 수준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봤고요.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 한 번 더 살펴보고 공부를 마칠게요. 자, 그 다음에 self-esteem, 그러면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 자, make use of, 랄랄라, 그러면 무엇을 이용하다. conflict, 갈등이죠. impact, 영향, 충격, 충돌.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given, 랄랄라, 그러면 무엇을 감안할 때, 무엇을 고려해 볼 때, 이런 표현. immaturity, 그러면 미숙, 미성숙. resolution, 그러면 문제나 불화 등의 해결. 결의한, 결단성, 과단성. 자, verbally, 말로. cope with, 랄랄라, 무엇에 대처하다.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either way, 어느 쪽이든. set the stage for, 랄랄라, 무엇을 위한 장을 마련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